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노반타그라디, 노반타그라디. 아, 다시 받쳐 닌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라가 제 머리가 너무 하얗다고, 염색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머리를 내놔라 해서, 이니지요? 제가 지금, 예, 담백의 제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진짜, 생얼이에요. 예, 저의 생얼입니다. 생얼, 생머리, 예. 생머리. 생머리, 생얼, 모든 거 다 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다니엘라가 하나하나 이 빛이 좋은 베란다에서 지금 이렇게 염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티는? 자, 오늘 마드리드의 날씨는 아주 베티. 좋아요, 여러분. 베티. 예, 전번에 그 4월 13일날 베네치아 날씨 어마어마하게 추웠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의 날씨는 이렇게 아주 화창하게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문마댁 여기서 꽃단장하고 마드리드에서 이제 저희 집까지 쭉 이동 할 때 영상 촬영할 때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너무 흰머리 보이면은 안 된다고 꽃단장을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제 머리를 드러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현재 이탈리아도 그렇고 여기 마드리드도 바르키라 기어 있어 또 또노? No, no, tutto aperto oggi perché domenica però. 여기 마드리드는 열려 있대요. 여기는 열려 있는데 저희 살고 있는 이탈리아는 지금 임의용실 다 닫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소식 들어보니까는 적색 존에서 지금 웬만한 지역은 지금 다 그 오렌지 존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미용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있을 때는 그 다 임의용실 다 문 닫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제가 혼자 셀프로 염색을 하다가는 눈 돌아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두자, 포르투갈에 가서 하든지 스페인에 가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라가 손수 직접 그 영상 보더니 머리 너무 허옇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염색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일요일이기 때문에 평상시면 미용실에 갈 수 있는데 뭘 가냐고 자기 있으니까는 자기 노는 날이니까는 다니엘라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봐야죠. 예. 근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검은 머리 진짜 새카매가지고 윤기가 찰찰찰해가지고 어디 이탈리아 미용실에 가면은 가위가 그냥 거의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머리가 어쩌면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은 머리가 이러냐. 근데 제 머리가 또 특수한 머리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그대로부터 유지가 되고 마치 그 그루프나 이게 고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머리 찜에 썼던 거 지금 푸른 거거든요. 염색하기 위해서. 근데 거의 뭐 직모예요, 직모. 직모다 보니까는 이탈리아 미용실에 가거나 이 포르투갈의 미용실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 입을 이렇게 벌려요. 가위가 이 말을 안 들을 정도로 가위가 이렇게 어긋날 정도로 머리 알 자체가 너무 굵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우리 다니엘라도 보면 알겠지만 머리가 지금 다 이 사람들은 색깔이 옅은 데다가 또 머리가 워낙 그 미세한 털이기 때문에 머리 뭐 코트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퍼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머리를 모르는 이 이탈리아나 이 유럽의 이 미용실은 다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하는 미용실이 또 엄청 많아요. 가격도 뭐 절대 싸다고는 이제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우리의 머리를 알기 때문에 머리 다루는 거는 마음 놓고 머리를 망가뜨릴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도 또 1년에 한 서너 번은 가죠. 한 3, 4개월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반은 했어요. 반은 이제 염색을 약을 묻혔고 예, 반은 이제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이제 이게 간의 수공업이기 때문에 예, 누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돈 한 푼 안 주고 하는 건데 이러니저러니 얘기할 필요도 제가 또 없거든요. 그냥 오로지 감사를 할 뿐이죠. 이 해준다는 이 자세가 이 긍정적인 이 다니엘라의 이 마음이 이쁘기 때문에 그냥
좀 남은 거 있어도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머리가 아닌 제 얼굴을 염색을 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지워지겠죠, 뭐 어느 날인가. 그렇죠? 문신이 아닌 이상은. 제가 이제 자식이 없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미키하고 그다음에 빼달리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암탉 테레사 우리 아이를 소개시킨다는 영상도 제가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 큰 딸은 나이가 지금 아무래도 43세노? 네. 여기 이탈리아 나이로 43이란 말이에요. 저하고도 그렇게 많은 나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지만 아빠가 새로 결혼한 여인. 아빠랑 살고 있는 아빠랑 결혼한 동양 여성. 처음에는 우리 둘의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 아빠를 가운데 두고 저는 막 결혼했을 때인데 우리 그 다니엘라가 질투가 디리코르 디다니 그래서 너희 수채소 디 아빠나 손을 스포사다 뭐디 스토리아 우리 너희 아비아모노 vero. Tutte le famiglie. Tutte le famiglie. 예, 모든 가족이 그렇듯이 왜냐면은 그때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여름 휴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토가 다니엘한테 이제 이 스페인에 살고 있으니까 다니엘아 tu quanti anni sta qua Spagna? Dal 2021 anni. 예, 21년째 살고 있거든요. 22년째 살고 있대요. 22년째 살고 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상태에서 우리 같이 그럼 휴가를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 스페인의 저 끝자락 에 울티모 데 파이제글로 디 알메리아노? 네. 알메리아라고 하는 이 스페인의 아주 최남단 수두 노? 수두 디 수두 수데스트 노? 수두 아데스트라 네. 예. 남동쪽에 해당하는 알메리아라고 하는 곳에 그 집도 예, 집도 아피또로 이제 일주일 잡아놓고 차도 렌트카 해놓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거를 다 이제 줬죠. 너가 다 알아서 예약을 다 해라. 아빠가 저기 뭐더라 돈 보내줄 테니까는 휴가하고 이제 같이 보낼 거니까는 그 알메리아에 있는 그 숙소하고 해안가 부근에 아주 가까운 곳에 숙소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차도 이제 렌트하고 이런 것까지 다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신나게 왔죠. 왔는데 차를 이제 렌트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 그 이 엄마하고 이 진짜 엄마는 라벤나에 살고 있는데 그 라벤나에 그 살고 있는 엄마하고 옛날에 아빠하고 안케 보이 안다 때부레 인시에메노 너 알메리아 알메리아 마이 너 콘토 투어 마드레 시 그러니까 me piace molto 그러니까 이 카보 데 가타 디 카보 데 가타 알메리아 그 다니엘라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엄마하고도 또 거기를 간 그 경험이 있어요. 아빠하고는 이번에 우리하고 한 건 처음이고 저는 처음이지만은 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줬거든요. 예약하라 그래서 너가 간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을 우리가 이제 남동쪽으로 그 이동을 하는데 딱 도착하니까는요. 밤 한 11시인가 도착했어요. 엄청 늦었는데 거기 보니까 다 시커먼 애들이 검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자 둘이고, 저는 또 새로운 이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약간 그 의심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 스페인에, 니그로치네, 딴띠. 우리 이탈리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기는 또 남미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 선입견을 가지면 되지 않아야 되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선입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해가지고 오밤중에 그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해안가를 딱 갔는데 해안가에 가니까는 그 해안가가 보통 해안이 아니라 이 비치가 누드 비치인 거예요. 누드 비치 다 남자들 그 네안데르탈인처럼 다 벗고 뭐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뭐 저는 젊은 사람만 봐도 진짜 알았더니 보니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벗고 직립보행으로 그 남성 생식기까지 다 그냥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인생에서 경험한 그때 나이는 젊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젊은 나이도 저도 깨어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라브레디 이제 지금 웃고 있는데 예. 근데 제 얘기에 이해는 못 하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지금 이해가 완전 누드인데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볼다 또 자세히 오페라치오네 봤다노? 아네 됐대. 됐대. 그때 다니엘라는 그때 그 다니엘라는 또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 이 유방 수술을 했거든요. 실리콘 집어넣는 실리콘을 넣어가지고 양전 두 개의 양쪽에 피라미드가 뻥크스니까는 본인도 사실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야. 레바 또 그랬어. 니 레지스 에노베로 코스투메다 마니 본인 아니게 자랑하려고 네. 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있고 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아빠도 수영복 입고 어찌 할지를 몰라 하는 그 표정. 예. 왜냐면 그 주변이 다 벗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벗은 사람은 정상이고 우리 입은 사람이 이상하게 된 거죠.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저는 뭐 거기에 아시아인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다 벗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질이 이빠이 난 거예요, 사실 제가요. 자, 여러분 이제 오른쪽 왼쪽 다 묻혔어요. 묻히기 묻혔는데 네, 머리에 묻힌 것보다 제 얼굴에 묻힌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은 그래서 결국은 한 이틀 3일 정도까지는 꾹꾹 참았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매일 눈만 뜨면은 그 벌거벗은 사람들을 만나러 그 해안으로 가야 되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꾹꾹꾹 참으면서 일단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이게 다니엘라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라도 또 저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 머리 염색하는 것처럼 인생에도 그 서로가 알아야 되는 그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서로가 이제 폭파해가지고 떠나는 날 이 다니엘라가 이불을 이 이탈리아의 그 유럽의 뭐 대부분 그렇지만은 침대 밑에 깔고 위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거를 차곡차곡 접어서 침대 세팅을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갑자기 성질이 나가지고 그 침대 세팅했던 그 하는 모습을 너무나 보기 싫고 빨리 가 저는 빨리 마드리드로 가고 싶고 이 알메리아를 빨리 뚫고 싶은 마음에 그 침대 세팅하는 그거를 제가 화들짝 뺏어가지고 글로그에서 알메리아 스토리 그거를 뺏어가지고 발로 뻥 잡아놨어요. 발로 그냥 이 만약에 이게 이 천이 이 그거라면은 그 침대 세팅을 빡 해가지고 발로 빡 잡아놨어요. 두리두리 무셔가지고 그래 그러는데 이제 아빠도 그거를 봤고 다니엘라도 자기가 그 침대 세팅하고 있는데 제가 얌전히 가만히 있다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다니엘라 당사자도 엄청 놀랬죠.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오면서 그 차 내에서 그 엄청나게 그 아빠한테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도 스트레스 받은 거겠죠. 저는 또 저대로.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알메리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마드리드까지 오는데 제가 보기에 한 5시간, 6시간은 걸렸는데 뭐 중간에 휴게실에서 화장실 들릴 때 내리는 거 말고는 커피 한잔 마시는 그런 거 말고는 절대 제가 입을 열지 않고 그냥 꽉 다물고 이를 악물고 그냥 인내를 하다 보면은 뭔가가 오겠지. 아, 지금은 내가 입열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만으로 가지고 그냥 무조건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썹도 여기 지금 허에서 눈썹도 색깔을 칠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그러니까 큰 언니 작은 언니 같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 아빠랑 살고 있는 그거보다는 당신의 그 고민도 저한테 막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엘라의 고민도 많이 얘기하고 저도 또 아빠가 속색이고 그러면은 또 다니엘라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금은 서로가 이제 굉장히 그 위로 서로가 이제 위로도 받고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깊숙한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살다 보니까는 인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국적을 넘어서 피부 색깔이 다르고 전혀 국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 이름 젠나로. 모르겠어요. 안토가 이렇게 젠나로라고 이름을 촌스럽게 줬어요. 젠나로고 얘는 이제 다니엘라가 발렌티나라고 이름을 줬는데 안토가 무슨 발렌티나라고 젠나로의 부인은 까르멜라라고 까르멜라라고 이제 이름을 우리는 부르거든요. 예, 얘네들 둘이 얘네들 둘이 이제 밑에 내려가서 잠깐 산책 시켜야 되는 시간이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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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정말 편안해요. 편안하고 또 제가 예, 아이가 없어서 그 문제 있었을 때도 다니엘라도 지금 이제 그런 거를 겪고 있잖아요. 자기도 정말 아이가 갖고 싶은데 여성의 그 또 문제가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결국은 다니엘라도 저렇게 반려견으로 위로도 받고 사랑 동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저희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주잖아요. 정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잠깐 집 현관문에 이렇게 열쇠 꽂는 그 순간만으로도 사람보다 더 반기고 예 와서 핥고 예 방방 여기 와서 무릎에 막 까지 올라와서 막 엄마 왔다고 긁고 이런 거 자체가 그 털 하나 이 만지는 그 촉감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의 이제 마음을 굉장히 이게 평온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꿈틀거리는 거 빼고는 저런 그 반려동물들은 우리에게 그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다니엘라가 이렇게 염색하고 또 주렁주렁 제가 또 이런저런 저의 그 살아온 이야기 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드리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로 오늘 최고로 편안하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고요. 로마댁은 오늘 이 마드리드에서 이렇게 야매로 다니엘라의 염색 서비스를 지금 받았습니다.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유쾌한 영상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짜오!